60년대 기술의 불모지 같던 한국에서 한국 최초의 반도체를 일구고 세계 수출을 감행했고 국내 최초 컬러 TV를 생산했던 용감한 창업자. 비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속 그룹이 해체되는 비운을 맞이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던. 그렇지만 한국 반도체의 초석을 다졌고 세계 2위 패키징 테스팅 업체의 모태가 된 기업 안암 반도체입니다. 안암 산업은 1968년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갑자기 반도체? 와우!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업자는 김향수입니다. 1935년 서울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충무로 지역에서 소규모 상점을 열고 자전거를 비롯해 일제 수입품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일만 무역공사를 세워서 무역업에 뛰어들었죠. 1945년 일제 폐망 이후 안암산업공사로 이름을 변경하는데 무역업에서 자전거 부품을 만들면서 이 제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전거 부품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는데요. 일본과 미국, 이 선진국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요. 첨단 기술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3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 고향 강진에는 고려청자의 도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을 가는 계기가 됐다.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고려청자의 오묘한 비법을 재현, 수출의 길을 튼다면 외화 획득, 문화 전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들을 그래서 찾아가는데 공예가 너무 많아. 그래서 대신 청자를 구원해는 장인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무언가를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반도체 공학학자들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반도체 공학자들은 김 회장님, 반도체를 시작하십시오 라며 반도체 사업을 적극 권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향수 사장님은 이거다 싶었다고 해요. 고려청자를 구원했던 첨단 기술을 오늘날 반도체 사업에 접목하면 될 일이었다. 그렇게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갑자기 최첨단 사업을 하니까 뭐라고 불렀냐? 크레이지 비즈니스, 정신 나간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68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 조립 회사인 안암산업을 창립합니다. 이게 안암 반도체의 전신으로 반도체 산업의 개척자가 된 거죠. 그해 4월에는 미국에 엠코 일렉트로닉스를 설립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처음으로 반도체 영업사무소를 개설합니다. 안암산업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회사죠. 1968년 반도체 산업에 진입을 해서 공장을 처음 짓기 시작을 합니다.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생산시설을 가져오고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었죠. 1960년대니까요. 화영동에 520평의 낡은 공장을 매입해서 미국에서 설비 기계를 들여옵니다. 공장은 2년 동안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물건을 사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막심한 손해를 입던 김향수 창업주는 장남 김주진 씨와 반도체 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대안을 나눴어요.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장남인 김주진 씨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0여 년간 경제학 교수를 지냈고요. 둘째, 김주채 씨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공학 박사로 듀폰사 선임 연구원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둘 다 엠코와 안암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1970년 초 미국에서 안암에 반도체 샘플 200개를 제작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7명의 직원들이 붙어서 밤낮을 세워가면서 제작에 성공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제작에 성공한 안암은 이후 사세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70년 3월 처음 생산하고 수출을 개시했고 1972년 한 해 21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종업원 1,000명 넘게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1973년 반도체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뉴코리아 전자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1968년 이른바 한국형 반도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1970년 전후에서 한국의 상황은 반도체 헤더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케이스 공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헤더 자체가 너무 비싸고 노동 집약적인 데다 새로운 플라스틱 용기가 개발됐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 극동지역 아시아로 옮기는 것이 미국 반도체 업계 트렌드가 된 것이죠. 성장업종 이런 걸로 지정을 하고 세계 제일의 헤더 공장 건설을 목표로 미국 기술자를 영입합니다. 뉴코리아의 인수는 자의가 아니고 청와대의 권유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상 중요한 반도체 소자재인 헤더 생산을 위해 설립된 뉴코리아는 기술 부족 경영 문제로 인해 부실하되 조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있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사업을 하는 김양수가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아남이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고 리스크였지만 1971년 결국 뉴코리아 전자를 인수하게 됩니다. 삼성의 반도체에도 아남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D램 산업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권유한 사람이 아남의 김양수 회장입니다. D램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이룩하게 하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죠.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삼성과 현대, LG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아남의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한때 한 라인이 모두 아남 출신들로 채워져서 아남 라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일이 있었는데 김 회장은 이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고도 합니다. 정말 대인배인데요. 대기업 등을 다니면서 반도체 사업을 장려한 사람이 바로 김양수 회장이었으니까요. 아남 산업은 일본 도시바와 공동으로 반도체 패키지 규격 테스트의 최고 수준인 미국 공동전자기기 기술위 레벨 1을 통과한 초박형 다피념 QFP 패키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시장에서 앞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고부가와 가치 제품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으로 90년대 말 전환하죠. 지금 생각해도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이었던 거죠. 사세 확장에서 재계 21위로 성장합니다. 1998년 아남 산업을 아남 반도체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1998년 5월 엠코 테크놀로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패키징 및 테스트 시장에서 세계 2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니 당연히 상장을 할 만도 하죠. 아남의 경우 비록 반도체 OEM 생산에 주력을 하지만 생산량이 세계 5위권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나가던 이때가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막대한 자금 투자와 때맞춰 닥친 반도체 산업의 불황을 아남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남 반도체, 아남 전자, 아남 환경 등 세계사에 대한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아남 반도체는 광주와 부천 공장의 시설 투자를 위해 외화 차입을 무리하게 늘린 결과 환차손이 크게 증가해서 자금난이 발생했던 거죠.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아남 건설에 천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한 것도 경영난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산 1조 5천억 원이 넘고 매출도 1조가 넘는 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신청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금난은 더 심해졌겠죠.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가 엠코 코리아를 세워서 아남 반도체 지분을 42.64% 인수하게 됩니다. 왜냐? 그냥 망하게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긴급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계속 증가해서 감당이 잘 안 됐어요. 게다가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주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니까 주주들이 왜 꺼져가는 기업에 돈을 쏟아붓느냐 이런 비난을 할 만도 했죠. 심지어 2000년 IT 버블 붕괴로 미국 엠코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아남 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은 미국에 있는 엠코 테크놀로지가 인수를 해서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빔 메모리 사업 부분은 동부그룹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아남과 동부가 뭔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경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동부가 아남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총 1,700억 원을 투자해서 아남 측의 지분 25.8%를 확보했습니다. 아남그룹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아남이 있었기에 지금 DB하이텍과 엠코 테크놀로지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